네, 여러 종목들을 좀 확인해 보셨습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오늘장은 또 10% 빠지고 있고, 심텍 같은 경우는 또 모건 스탠리 쪽에서 기판 업종 관련 다운 리포트가 나오고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버텨도 될지 혹은 가지고 있어야 될지 이런 전략들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휴림 로봇이죠. 예. 휴림 로봇이 지금 도망으로 되는지 버텨로 되는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텐데요. 일단은 하여튼 이게 뭐 누구도 부인 못하는 로봇 중에 대장주 맞아요. 근데 어제 거래가 터졌어요. 급등하면서. 예. 무려 1억 8천만 주가 거래됐어요. 상장 주수가 1억 6천만 주예요. 대주주 지분이 아주 적어요. 거의 6%밖에 안 돼. 천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은 약하고 거래는 터지고 실적은 안 좋아요. 실적은 안 좋은데 불구하고 급등을 했어요. 3월 중순 1,000원 미만이었거든요. 두 달 반 만에 4배 이상 오른 거예요. 예. 이게 뭐 어떻게 뭐 최근 들어서니까 말이 된다 그러지 과거에는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인데 예. 일단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사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상당히 이건 예측하기 힘들어요. 근데 맞아요. 다만 만약에 이것을 버틸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월요일 날 빠지는 때까지 좀 버틸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게 로봇 관련주가 최근에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충분히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거기에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건 대장주 성격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가긴 하는데 오늘 매기는 스맥으로 조금 옮겨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제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한 이후에 봉도 그냥 저 꼬리도 안 달고 그냥 위에 붉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에 오늘 차익 매물에서 빠진다면 오전에 일찍 빠졌어야 돼요. 근데 오전에 빠지다가 그렇게 안 빠지고 버티고 있거든요. 후반 한 2시 이후부터 조금씩 좀 밀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은 끝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실적 별 볼 일 없어요. 실적은 상당히 힘들어 보이고 올해는 아마 1분기에 좀 축소가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약간 좀 그러니까 조금 낮은 좀 아주 적자지만 낮은 쪽인데 1분기에 15억 적자예요. 작년 온 기대에 37억 적자였고요. 그 전에는 89억 적자예요. 이 회사가 로봇을 달고 회사가 출발한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연역이 17년이 됐어요. 2006년도에 올해 상장됐어요. 근데 그때 아마 로봇 달기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막 사명이 바뀌었고 주주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로봇주의 가장 오래된 주식이고 노하우를 충분히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봤을 때로 최근에 삼성 관련 스펙이 있죠. 스펙이 네. 4호가 있는데 어제 오늘 급등을 해요. 내용이 뭐냐면은 로봇 관련해가지고 아마 우회 상장이나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은 차세대 분명 먹거리예요. 삼성에서도 이쪽으로 전적으로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대장주로서 역할 거래가 터졌다. 실적은 나쁘지만 좋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재로서는 그냥 손 놓을 수는 없다. 하지만 어제 급등에 오늘 차익 매물 났기 때문에 오늘 거래도 웬만큼 올라가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완전 은봉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월요일 날 오전까지는 충분히 약세를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약세에서 한번 사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4,200원 선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5,5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지지대 이탈하는 3,500원 설정해드립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추세를 조금 더 보면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장은 지금 9%대입니다. 4,460원이고 4,200원 선에서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5,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 알아봤네요.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함께 하시죠. 네,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예. 이 대덕전자가 오늘 좀 많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버틸 수 있을까? 근데 과거의 그래프 보면은 이것도 버틸만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부분 이제 올라간 종목, 올라가던 상향 추세를 타던 종목이 갑자기 급락할 경우에 우리가 이 시간에 Y라는 이렇게 빠지는 식으로 나와서 이제 대표적으로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전에 봤었던 휴림 로봇 같은 건 로봇주의 대장주, 그러니까 로봇 자체의 테마를 보시는 게 맞고요. 대적전자도 PCB의 대장주입니다. 이걸 테마로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가장 센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때문에 매매가 그렇게 원활하게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되는데, 일단 PCB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렸는데 PCB라는 게 반도체 들어가죠, 5G 네. 들어가죠, AI 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다들 그러니까 IT의 거의 선도 업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안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팬데믹 이후에 꾸준히 올랐거든요. 거의 뭐 예. 그냥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올랐다. 그러니까 어떤 시세 그 테마 어떤 흐름에 영향 받지 않고 그냥 꾸준히 실적 가지고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올해 1분기 실적이 448억이 나왔어요. 작년 온기 실적이 725억이에요. 작년 725억이요. 그 전해랑 비교해보면 거의 27배가 영업이익 올랐어요. 예. 2000년대 단 27억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700억이 넘었었고 올해 1분기만 실적이 448억. 지난해 반을 넘어섰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8배가 올라간 수준이에요. 근데 이 실적이 4분기 온기까지 간다 그러면은 지금 거의 한 2천억까지도 바라보거든요. 2.5배. 그러니까 예. 올해 작년 영업이익의 2.5배가 올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회사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실적 가지고는 문제 될 일이 없고 좋은 쪽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도 봐요. 그러면서 설비 투자 효과가 수익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 이게 실 수익으로 막 들어온다는 예, 얘기죠. 예. 그렇다면 이 회사를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급등보다는 꾸준한 스탠스로 그제 장중에 이제 최고가를 기록했거든. 34,100원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오늘 어떤 그 이제 차익 매물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 차트를 잠깐 보실까요? 차트 보시면은 예. 설명이 좀 쉬워지는데. 자, 일봉이에요. 일봉인데 오늘 좀 많이 빠지죠. 근데 그 전에도 한번 빠졌다가 올라간 경험이 있고 하여튼 상황들이 아마 그 62동 평균선을 맞으면 이게 한 3만 3천 원대가 되는데 이거 잘못 나왔네요. 하여튼 2만 한 9천 원대가 되는데 이 예. 부분에서는 충분히 터닝하지 않을까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주봉을 보더라도 딱 마주쳤죠. 이게 20주 이동 평균선이에요. 근데 과거에 20주 이동 평균선에 맞고 리바운딩 하는 게 꽤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정도 선이면 충분히 한번 우리가 덤벼볼 필요 있겠다. 그리고 우상향 쭉 올라가는 추세에다가 약간 조정 보이고 이쪽에도 조정 보였었고 보인 다음에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이동평에서 추세에 맞춰서 올라간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월요일 날 조금 더 조정을 보이는 한 3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목표가는 한 4만 원까지 그리고 순절가는 이동평균선을 내려오는 부분인데 여기 한번 네. 플랫폼 지지선이 한번 있었거든요. 28,000원째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 이하로 나간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덕전자가 6%까지도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버텨도 된다. 목표가 4만 원을 좀 제시를 주셨습니다. 근데 기판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반도체 기판 쪽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다운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또 국내 증권사의 의견하고 좀 상반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근데 그게 네. 뭐 국내에서는 또 좋게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오니까 계속 좋게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외국 회사에서는 또 이게 뭐 많이 이제 뭐 수요가 찼다, 공급이 많다, 수요가 제한될 것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리포트는 상당히 많아요. 외국의 리포트가 우리보다는 약간 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전에처럼 이제 뭐 모든 리포트는 매수 리포트만 나왔었는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매도 리포트 나오기 예. 시작하는데 이거는 좋게 보는 쪽이에요. 그렇다면은 외국하고 우리가 아직 커플링 되지 않고 글로벌 수요랑 연계된다면 뭘까? 국내 수요가 먼저라 그러면은 글쎄 외국 리포트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에 또 적합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기판 내용까지 살펴봤고 자, 짧게 한국항공 우주까지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죠. 네,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고 있네요. 예, 항공 우주, 항공도 있고 우주도 있어요. 이 회사는요.
항공 그러면은 지금 이전까지는 항공이었다면 앞으로는 예. 우주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우주가 뭐 없었던 건 아닌데 일단 그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왔죠 나눈다면 그런 기분이 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항공이라면은 이게 이제 그 국산 항공기 알루미늄 국산화에 이제 예. 이제 가속도를 붙이는 모양이어서 한 몇 개 회사가 모여가지고 항공기 우리나라 항공기 알루미늄이니까 좀 경량화 시키겠다는 거죠. 그런 쪽에 지금 국산화 쪽으로 이제 발을 맞추고 있고 이것이 왜 대북 관련해서 미사일 대북 미국 북한에서 미사일 쏜데 핵실험한다면은 이게 또 방산 업체로 또 예.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이게 뭐 UAM이라 해서 이제 도시 항공 네. 얘기가 나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그쪽이 항공이고 우주는 다음 달 15일에 누리호 2호가 2차 발사가 됩니다. 예. 작년 1차 발사, 그러니까 연초 1차 발사할 때는 절반의 성공이라 그럴까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예. 마지막 추진체, 연료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이크에도에 못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진짜 올릴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되겠어요. 올린다라면은 좋은 거는 우리나라의 진짜 어떤 그 기술력이 이제는 선진 완전히 올라가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다음 달 보름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갖고 있다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최근에 뭐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요. 실적도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예. 작년 실적이 580억 정도 나왔는데 그 전에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도 2000년에도 1300억인데 계속 이게 밀리고 있어 실적이. 근데 올해 1분기 실적도 열어보니까 392억이 나왔거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4.5배 올라가고 올해 온기까지 가면은 지지난해 실적을 넘어서는 한 1500억 이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 실적은 크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보시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누적적으로 한 달에 120만 주를 지금 매수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조금 매도를 하는 것 같은데 매도량 봐서는 괜찮다. 기존에 매수한 걸 충분히 예. 뭐 그거에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렇다면 외국인의 매수는 지속될 것이다. 실적 좋아진다. 6월까지 재료는 남아 있다. 그럼 오늘도 꼬리를 달면서 올라간다. 음봉이긴 하지만 그렇다면은 이건 충분히 조정 시 매수 가능하겠다 생각해서 예. 오늘 좀 내려오는 거 봐서는 저는 5만 원 정도 매수했는데 그 조금 윗가격에 사셔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 없다 생각이 되고 예. 목표가는 6만 원까지 봤는데 20% 상승 부분인데 이게 시총이 한 6조까지 그리고 PER이 한 50배에서 46 정도 되거든요. 50배까지 본다 그러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손절가는 지지 이동평균선 이탈하는 4만 5천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에 대해서 모멘텀 같이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약보합권 흐름이고요. 아래골이 달리고 있는 만큼 목표가 6만 원으로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게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